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 시대를 여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전과 후는 다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여러모로 큰 변화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며 그에 따른 해답을 찾아가며 처방을 내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20세기 초에 영국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다고 해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그 첫째가 그거였습니다.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임. 두 번째,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기다릴 수도 있음. 세 번째, 무사 귀환이 지극히 의심됨. 네 번째, 보수는 일체 없음. 자,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사람을 구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조건처럼 보이죠? 이 광고는 당시 유명했던 탐험가였던 어네스트 샤클턴 경이 내린 광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곧 남극을 처음으로 탐험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거기 함께 하자는 거예요. 누가 이 광고에 응해서 지원할까 싶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대원 성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위와 굶주림, 최악의 여정,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왜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했습니까? 그곳에 아무도 밟지 않은 곳을 밟아보고 모험한다는 그 개척정신, 모험심, 자부심, 명예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 영국이 정말로 잘 나가고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위치에 있었음을 여기에 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린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도 저는 이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 교단에서 우리 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라는 광고를 보면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선교사 훈련생들이 자기 돈 내서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에 파송될 때는 스스로 자기를 후원할 교회들을 모집하고 후원자들을 모셔야 됩니다. 가는 곳은요, 말도 안 통하고 풍습도 다른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러 가정이 자원해서 그 일을 훈련을 받고 파송되는 걸 보게 될 때 참 감사한 일이죠. 현실의 풍요와 안정된 환경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 것, 아직도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이곳을 버리시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최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태어나는 교회와 이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좁혀보면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쉽고 겉으로 드러나고 폼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어렵고 모양 빠지고 감추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누군가는 그 사역을 해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에 누군가 기쁨으로 나서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고 하나님이 복 주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쯤 되어서 새 일꾼 세우려니까 꼭 이런 설교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과 결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하다면,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어디나 상관없이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다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도전에 직면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교회의 주역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운명을 바꿔놓고 AD와 BC로 갈라놓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새 시대 일꾼으로 준비되시기 위해서 첫째로 자아를 장사 지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일꾼은 자아를 장사 지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자가 죽지 않고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여신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구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려놓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나타난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나타나셨네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직전 의도적으로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셔요. 이 그때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죠. 이때가 오기 바로 전까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 시대가 다가온다. 내 뒤에 올 일은 나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가 이어졌죠. 긴박한 설교였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주목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주변에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짠 하고 등장하신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요단강 요한이 세례를 주던 자리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물 아래로 자기를 던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방인보다 못합니다. 라고 자원해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하늘을 보자 버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것도 우리는 몸둘 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 자체가 해발 고도로 볼 때 해발 마이너스 200m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정말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죠. 세례는 뱁티조라는 말을 보면 잠그다, 물감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나중에 장사 지낸다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 세례를 받을 때 죽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물 아래 잠글 때에 그 모습은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전체에 대한 그림과도 같습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까지 가기로 처음부터 결단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면 우리 사역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과 생각이 죽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살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다뤄야 될 영역은 자아예요. 자아가 활동하고 충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약이 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설명해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한 틈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의 문제일 뿐인데 그것을 고집부리면서 이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있는 곳이 늘 힘들어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은요, 가족이 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내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으면요, 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늘 시끄러워요.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중요한 사역의 1단계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진리에 관해서는 한 틈도 인정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욕심과 고집이나 취향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죽어야 사는 것이 사역의 1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유머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만든 이야기인데, 육지와 섬 사이로 오가는 어떤 페리오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헬기가 와갖고 여러 번 구조를 합니다. 점점 배는 기울어가고 마지막 구조 헬기가 마지막 사람들을 실는데 사람들이 다 밧줄이 내려와서 밧줄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밧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11명이었습니다 10명만 매달릴 수 있는 밧줄에 11명이 매달렸어요. 10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였다고 그러죠. 조종사가 마이크로 광고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한 명은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놓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배에 내려도 죽고 바다에 떨어져도 죽고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 여성이 크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사느라 고생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생하지요. 그랬습니다. 줄을 잡고 있던 남자들이 너무 기뻐서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뭐 그냥 만든 이야기예요.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우리는 생각할 게 뭡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를 이보다 더 잘 얘기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죽고자 할 때에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요 결국 그 사람이 살아요. 희생하는 사람이 삽니다. 교회 내도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도 살고 그 주변의 사람도 결국은 살려내요. 이 이야기에서 웃고자 다른 사람 다 죽고 말았지만 여기서 보면은요 나를 포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비우면 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다 비우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온전히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깨어지고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좌와 권세 권위 다 내려놓고 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 성령께서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새 시대의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속에 몸을 잠그다가 거기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올라옵니다.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때 성경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매우 초자연적 현상이죠. 새 시대가 오는 걸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서 내려온 분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메시아 시대의 결정적 신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역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걸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기름부듯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 기름부음이 평생 동안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는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늘 일어났어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늘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그때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됩니다. 세상 일꾼은요 세상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돈의 힘, 지위의 능력, 하다못해 거짓말하는 능력까지도 다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꾼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말씀의 힘, 하나님의 권세, 진리 이를 가지고 세상과 싸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싸움에 힘주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요. 어둠은 탄로가 되고요. 진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의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이 떠나가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 외에는 미래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코로나 전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안내자 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의 수가 힘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 권세를 가진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르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가 교회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은 제자들은요 달라졌잖아요. 이전에 움츠러들던 제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외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세상이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자아를 죽이고 그 세례터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성령이 임하였듯이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는 능력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의지할 거죠. 삼보면서 이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끝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덜컥거리는 일이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를 나왔는가?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쓸데없는 분열에 휩싸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여있든 온라인상에 있든지 나만 의지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지 모르지만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진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일어섰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를 죽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지점이에요. 셋의 일꾼으로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체험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칭찬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역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시작했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공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의 환호와 인정을 원치 않았고요,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새로 열리는 시대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든지 야유와 비난과 악담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받으려고 하면은요 넉넉히 그런 문제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고 외쳤고 자기의 겉옷을 펴면서 그를 환호하고 환영하며 그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쳤던 자들이, 거기 있던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 마음 상태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들의 박수에 속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둬야 됨을 믿습니다. 우린 깊은 통찰력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삶의 성공 기준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쯤에 누가 거기 있을 것인가.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늘 바뀌어요. 유행과 트렌드 따라가기가 너무 바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패션 잡지를 지금 딱 펼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모델들이 가장 멋지게 꾸며놓은 모습이 촌스럽게 보입니다. 아, 정말 그래요. 한번 도서관 가서 20년 전 잡지 드셔보세요. 볼 수는 없겠지만 20년 후에 패션 잡지를 지금 볼 수 있다면 아마 기괴하게 보일 겁니다. 왜 이래? 그럴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그렇거든요. 늘 바뀝니다. 저도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가끔 눈총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남자들 옷은 유행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좋은 옷을 가끔 예전에 한번 입었던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요. 왜 그러지? 보니까 옷 뒤에 트임이 두 개짜리 옷이었어요. 뭐 남자선 꼭 그래요. 두 개 뒤였다 하나 뒤였다 다 합쳤다. 시간 지나면 또 두 개 뒤였다 하나 뒤였다 합쳤다 그러잖아요. 옛날 옷이에요. 아, 그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데요. 화곡동의 유명한 양복점에서 비싼 돈 주고 맞춘 옷인데 그 결혼할 때 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때는 최신 모드 아이, 가다도요.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근데 사람 보고 웃어요. 옛날 가다라고. 남자선 그렇잖아요. 버튼이 하나 됐다 둘 됐다 셋 됐다 뭐 요것만 바뀌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의 눈에 맞추려면 정말로 피곤하고 그렇구나. 변화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미래사의 특징을 학자들은 얘기해요. 변한다는 거예요. 급속도라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정보가 2년 사이에 두 배씩 급증한답니다.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통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따라가려면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힐링을 찾는다는 거죠. 자녀들의 진로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진로를 인도할까? 아,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10년, 20년 후에는 비인기 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데 흔히 우리말대로 10년 후에 떡상할 뻔뻔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자랄 때 조선공학과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중국이 배 만들면서 바닥으로 가라앉혔다가 요새는 다시 뜨고 있습니다. 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쳐줘야 됩니까? 저는 그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다. 그 뭐 전혀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인 재능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열망과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이 합해져서 이걸 해야지 하면 지금 인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기준이 하나님이면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목표로 삼으면 불안한 사회, 스트레스 받는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후 대비를 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노후 대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후 대비예요.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건강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들을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인생 성공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 인터뷰를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은퇴할 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은퇴할 수 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분이 내 목회와 시골에서 무명으로 사역하다가 은퇴한 분과 다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 시대의 어른이 할 만한 말인데요. 그 모습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제로 위인전을 쓰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자기 인생의 끄트머리에 참회록을 쓴다는 거예요. 내 인생 보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참회할 일이 많았던 삶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면 그 길이 보이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고집부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